네, 안녕하십니까. 개TV, T스타TV 함께 역기상대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진 부대지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시는데, 아, 아까 같은 게이트 지형에는 화면 지정을 하신 게 낫거든요. 화면 지정은 이제 Shift랑 F2번부터 10번까지인가, 9번까지인가 뭐 될 거예요. 12번까지인가. 이렇게, Shift F2 하면은 이 화면으로 갑니다. F2.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그 손에 안 익어가지고, 습관이 안 돼서 안 쓰고 있긴 한데, 그 쓰면 되게 좋아요. 앞마다 1군 붙일 때도 이걸로 보통 붙이잖아. 이게 1군 한 다음에 F2 눌러가지고 붙이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내장, 똥꼬 다 아프시네, 이러시네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어쩔 수 없어. 2016년이 지나지 않는 상, 나의 병신력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빨리 2016년이 지나야지. 아, 진짜 개 병신년이야. 아니, 2016년 병신년이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병신년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게. 진짜 대통령도 병, 아, 죄송합니다. 제가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자꾸 막 외모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뭐 이런, 뭐 면도를 왜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타 방송 왔으면 스타 얘기해라, 이 슈발놈들아. 귓방매 슈발 삼촌들 후려가길라 슈발. 너네 소개팅 나갔을 때 그런 얘기하냐? 어? 소개팅 나갔을 때 여자한테 슈발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헤헤헤 슈발 헤, 너가 계산해 미친 못생긴 놈아? 이러면서. 그러진 않잖아, 우리. 우리 슈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초면 아니냐? 너네는 구면일지 몰라, 나한테 초면이잖아, 새끼들아. 너네 슈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유튜브도 강퇴됩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방송해야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그러니까 병신년, 진짜 병신년이 뭐야? 병신년, 아니 병신년 된 게 엊그제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내 이게 왜 있다고 그러대? 자, 새로 종철이, 아, 여기 미네랄 두 개 봤는데, 네, 미네랄 두 개 이상의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네, 마린들이 내려갔다가 저리 나오니까, 일단 빼는 모습인데. 네, 그래도 사장님 본진 들어와서 뭐 가스러시라도, 본진에 들어와서 뭐 다른 거라도 또 해주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 찍었거든. 18오버로도 안 막혔어. 오케이. 딱 이 T클래스도 또 한 바퀴 흔들어 제끼면서 딱딱 따라락 따라라라라라. 자, 본질래요. 그러면서 뽑아줍니다. 손끝 하나 짚고 안 죽어. 일단 정찰을 상대방한테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공중거리가 가까워서, 자, 이거는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드랍을 되게 하기 좋은 맵이거든요. 좋은 위치고 또 그렇게 걸려버려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드랍을 들어가 보면은 진짜 참 좋은 상황인데, 상대방도 드랍하기 좋은 위치고 나도 드랍하기 좋은 위치고, 근데 뮤탈리스크를 가게 되면은 공중 주도권을 제가 잡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자, 저는 오버로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오버로드 관리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글링을 하나를 스파이어 짓는 쪽에 세워놓고 일단 가둬버리고 이걸로 뭉치시면 돼요. 오버로드 관리 못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그래서 오버로드 좀 뮤탈리스크 컨트롤 잘 못해서, 못하는 데다가 이 저글링 관리까지 못해가지고, 아, 저글링이 된다, 오버로드 관리까지 못해가지고 오버로드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대학군 간에 성크 두 개까지 집 지어주면서 이제는 드론 어느 정도 붙였다 싶으니까 자 이제 오버로드 찍어주면서 뮤탈리스크 생산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크 지어놓고요. 아예 두 개를 지어놓자. 뮤탈리스크를 찍을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바보같이 해서 아닌가? 오버 하나 더 찍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어찌되었건 간에 사내방의 그런 것들에 대한 커버는 다 되고 있고 초반 공격에 대한 커버 이후에 사내방이 네 뭐죠? 이후에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공격 오는 거에 대한 체크 들어와 주면서 뮤탈스크를 한 번에 빡 찍어서 구뮤탈 이후에 그 히드라 리스크 그 러커크레까지 찍어주고 사내방한테 공격을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진 스캔에서 아 뮤탈리스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구뮤탈이 안 찍혔네요. 이거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병력 뽑고 앞마당 쪽에서 뭐 또 찍어주면서 움직임 들어갈게요. 사내방 한번 나왔고요. 나쁘지 않아. 서크 대기까지 지워버리고 그냥 신경 안 쓰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신경 안 써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라. 자 그리고 빠른 드랍이거든요. 이거는 빨리 여기다 갖다 놓고 아예 선멀티를 좀 빨리 먹을게요. 이거는 굳이 뭐 다른 거 신경 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자 그리고 드론 하나를 갖다 놓고 세워서 선멀티 가스 멀티를 빨리 먹어주면서 러커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뭐죠? 굉장히 세게 압박으로 오시는데 일단 뭐 그거 잘 막았고 선멀티 쪽에 갖다 놓고 아 귀염둥이 이티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히드라 리스크 딱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 리스크 4개 이상 뽑아주면서 이제 선멀티 갖다 놓고 선멀티를 빠르게 돌리면서 자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데가 아니라 이거를 위쪽으로 가야겠다. 위쪽으로 들어가서 견제를 하면은 통할 것 같아. 위쪽으로. 자. 아, 이거 오버로드 안 뭉친다. 이거 오버로드 뭉치고 있었어. 바보같이. 자. 아, 뭐야. 터렛 왜 이렇게 많이 지었어? 이 사람. 여기 터렛 안 닿는 위치에서 때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또 운영을 또 들어가 버리면은 사내방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뭐지? 멀티가 왜 없지? 생각이 좀 들 텐데. 오! 서플 다 날아간다, 친구야! 오! 이제도! 이제도 컨트롤! 이제 동방신기자! 와,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드론 오지게 찍어주면서 이제 그 하이브테크 올라가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레이트 스파이어까지 또 넘어가주면서 운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기 선멀티랑 이제 터널로 연결해가지고 나의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 그리고 드론은 또 멀리 보내고요. 그리고 앞마당 쪽에 성크를 좀 더 지어서 상대방과의 그런 교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얼리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좋아요. 요번에 뭐냐 이거 육개장 아이 뭐야 아 여기 뭐 있네. 자 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멀티 완성됐고요. 하이브테크 올라가주면서 자 병력도 찍어냅니다. 이거 러커가 지금 떨어지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 보지 들어야 돼. 이거 못 막아. 이거 보지 들어야 됩니다. 자 말도 안되죠. 이거 러커 들어왔는데 사내방 이거 본지 들어야 됩니다. 못 막아요. 예, 못 막아.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잠깐만 말도 안 돼. 절대 못 막아. 이거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이제 업그레이드 2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저글링들의 그 강력함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본즈의 도로커를 생산하면서 사람의 뮤테스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뮤테스크 무시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본즈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즈 스캔 깨지면서 운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선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도록 하면서 선멀티 가스 돌립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디언 업그레이드 또 눌려가지고 가디언 뽑아줄 끼면은 사내망이 이걸 어떤 채비를 또 들어가야 될지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자. 자, 뮤탈스크 커버, 뮤탈스크 커버. 이거! 이게 사기예요, 이게! 뮤탈스크가 미친 거라니까, 지금. 미친 거니, 뮤탈 할 땐 언제고. 이거는 사내망이 위치도 안 좋고. 자, 로커까지 또 앞으로 또 전진하면서 사대마 또 괴롭혀주고 있고요. 선멀티 가스 올라가주면서 이쪽 선멀티까지 또 먹어줍니다. 사대마 이쪽 왔다리 갔다리 또 하면서 그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서프라이디포도 다 깨졌고 또 오로커기 때문에 이거는 사대마 배럭 쪽으로 가가지고 또 돌아가가지고 어머나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뭐 안 됐고요. 어쩔 수 없네요. 상대방이 알 겁니다. 아, 이거 양선 먹고 운영하는 빌드구나 라는 생각할 건데. 아, 뮤타이스크 다 죽었나요? 아, 뮤타이스크 뽑아야겠다. 뮤타이스크 다 뒤졌고. 이거는 상대방이 양선 먹고 이제 그 들어가는 운영이라는 거 알 텐데. 자, 알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자, 물론 아는 거는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커버하느냐도 실력이거든. 다음 콤보는 가리언. 적군 있기 때문에 시간 벌고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성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선멀 지금 사내방이 드랍십을 안 쓰면은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라 드랍십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드랍십을 쓰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대처를 했고요. 그 디팔러 네 여기 있네요. 야드레 달리 업그레이드까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또 강력한 모습을 또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또 가디언이 나왔기 때문에 사내방 또 견제 들어가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자, 어찌됐던 간에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사내방 이제 계속 심기를 예, 건드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항상 울트라입니다. 어? 안녕? 사라졌구나. 이건 선발티 지키는 용으로 쓰고요. 또 사내방이 이쪽에도 올 거기 때문에 이쪽 방어를 들어가 주도록 하고. 자, 멀티가 고픈 건 사실이고요. 멀티를 해야 되는 게 상대방인데 그래야 뭐 레이트 메카닉을 돌리던 뭘 하든 다 하는데 지금 일단 어찌되었건 간에 저보다는 다 안 좋은 상황이라. 자, 이거는 여기 드랍십인가 뭔가 지금 방금 온 것 같은데 아닌가? 내 눈가리가 잘못됐나? 자, 어찌되었건 간에 막아주면서 멀티 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아플 것만 생각했지만
여기 멀티 들어갔나? 사람이 진짜 할 거 없어. 이거는 답답 그 자체일걸? 이 손멀티 진짜 잘 돌아간다 이거. 이건 어차피 내 터널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뚫릴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야, 미친! 드리팔로 미친놈아! 하하하, 내 멀티. 결국 지가 가져가려고 뺏는 거야? 야, 그래도 멀티를 하나 더 두 개를 더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가디언이 있어서 안 뚫릴 줄 알았는데 너무 변경 안 뽑고 째고 있다가 좀 좀 당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사리방이 저기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병력이 있더라고. 그거 좀 잡아먹고요. 뭐 레이트 메카닉도 아니고 그냥 단순 병력들의 움직임인데. 예스 베이비 컴온. 이거는 수비부터 할게요. 자, 아, 여기 내렸네. 탱크를 태워왔구나. 사내방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이제 드랍십 이런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멀티를 또 가져가 버렸고. 내가 사내방이 가져갈 수 있는 멀티, 저 선멀티인데 선멀티 줘도 돼요. 선멀티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서. 저거는 제가 먹다 버린 멀티라서. 그러면서 주고 저는 두 개 더 가져가는 거죠. 여기 멀티랑 제 밑에 멀티 하나 더 가져가고. 그래서 페트로 하면서 열심히 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병력도 그냥 들어가면 근데 뭘로 막지 사내방. 마인제가 오지게 하고 맵 장악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안 되죠. 사실상 안 되고. 자, 위쪽에 병력이 있던데. 자, 제거해주고 가스 먹어주면서. 자, 선멀티 하나 주고 6시 멀티까지 먹을게요. 자,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만큼 멀티 먹어줘야죠. 이거는 유리한 만큼 멀티 먹어주면서 운영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번호를 뚫어버리고. 하나 더 있는데 어딨지? 저거 나오는데 저거 나오면 죽으실 텐데. 이별을 준비했나 봐. 자, 그죠. 나올 수가 없는 지금 단계라서.
자, 들어가 주면은 거의 게임 끝날 것 같네요. 지금 사내방이 할 수 있는 게 저런 진출. 진출 이후에 뭔가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는데 안 되죠, 제재. 자, 공중거리가 가깝다는 거 이용해서 뮤탈리스크 두 번째 러커 드랍, 6러커 드랍 딱 들어가면서 양선 먹고 운영 들어가니까 파이썬에서 질 수가 없죠. 테란전 완벽한 운영. 이거는 맵이 진짜 진짜 괜찮은 그런 맵을 잘 이용한 케이스죠. 여러분들이 약간 또 뮤탈리스크 컨트롤 난 못하고 난 잘 못하는데 해도 이렇게 또 드랍을 이용해서 운영을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